우리와 함께하는 고양이는 하루 종일 실내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무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이들을 위해서요,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실내를 꾸며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하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또 공존하기 좋은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조명인데요. 현대의 많은 LED 조명들은요, 플리커링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초에 60번 정도 실제로 깜빡이고 있으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감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사실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되나,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나 혹은 동체 시력이 발달한 고양이에게는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이 LED 전구들을 볼 때 순간적으로 초당 60번에서 혹은 120번 깜빡이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걸 느끼는 거죠. 이런 순간적으로 깜빡이는 플리커는요, 시력 저하는 물론이고요, 신경계 질환이나 두통, 피로, 또 집중도의 저하, 광과민성 발작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못 느껴도요, 고양이는요, 눈이나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 외출을 하실 때에는요, 실내 조명을 플리커 프리 LED 조명이나 혹은 플리커링 현상이 없는 백열 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내 고양이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내 집 조명의 플리커링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핸드폰의 슬로우 모드로 실내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요, 동영상에 검은색 줄이 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닥재인데요. 우리나라 실내의 미끄러운 마루 환경은요, 고양이가 점프하고 착지하다가 미끄러져 다치거나 심하면 골절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고양이가 주로 점프하거나 착지하는 캣타워 밑이나 소파 밑 혹은 책장 밑 같은 곳은요, 카펫이나 놀이용 매트를 깔아 고양이가 점프나 착지 시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혹시라도 카펫을 구하실 때는요, 고양이의 발톱이 잘 걸리지 않는 커팅 타입의 카펫을 사용해야 합니다. 끝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루프 타입의 카펫은요, 고양이의 발톱이 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거나 발톱이 부러지는 이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카펫이나 놀이용 매트 등의 사용이 좀 힘든 경우라면은요, 뭐 마루에 미끄럼 방지 코팅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팅제를 선택하실 때는요, 반드시 고양이가 바닥을 핥아도 안전한 친환경 소재 미끄럼 방지 코팅제를 선택하시고요. 미끄럼 방지, 이 코팅제도 미끄럼 방지 개수라는 게 있거든요. 미끄럼을 방지하는 정도라는 의미인데, 미끄럼 방지 개수인 CSR 값이 0.5에서 0.8 사이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안 미끄러져도 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요, 뭐 여유가 되시거나 혹은 집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실 계획이시라면요, 거실의 바닥재 자체를요, 논슬립 마루 바닥재로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로 노인분이나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바닥재로요, 기존의 마루 재질 표면에 아주 미세한 벌집 모양의 흠이 있어서 미끄러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줍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캣도어인데요. 캣도어는요, 작은 고양이의 출입문입니다. 가격은 저렴하나 기존 문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시공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 용도는요, 항상 열어놓고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 고양이 전용 출입문을 달아 고양이에게 조금 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즉, 내가 방문이나 혹은 거실 문을 닫더라도 내 고양이는요, 자유로이 돌아다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집이라는 것 자체가요, 나와 또 내 고양이가 함께 공유하는 공생주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문을 닫더라도 고양이는 자유로이 실내 공간 전체를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겨울철에 베란다 같은 곳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좋고요, 내가 문을 다 닫아놓고 출근을 하더라도 고양이의 활동 범위는요, 여전히 집안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벽에 구멍을 뚫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또 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새 함께 생활하는 내 고양이의 활동 공간을요, 임의로 많이 통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요, 고양이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가성비 갑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이와 함께 공생하는 집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요, 방방마다 화장실조차도요, 고양이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캣도어를 설치해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 네 번째는 항상 강조하는 충분히 좋은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는요, 하루 종일 실내에 머무르는 고양이에게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체중당 호흡량은요, 우리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높습니다. 즉, 고양이는요, 우리보다 더 많은 호흡을 하고요,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양질의 공기를 필요로 합니다. 더군다나 고양이는 낮은 바닥을 다니기 때문에
실내 많은 먼지와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좁은 실내에서는요, 좋은 공기청정기를 항시 가동시켜서 고양이 호흡기 질환을 방지해주셔야만 합니다. 더불어서요, 자주 환기도 시켜줘야 하는데요, 환기 없이 공기청정기만 가동시킨다면요, 실내에 CO2 농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공기의 질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매연 같은 외부의 오염에도 불구하고 종종 환기를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실내 공기를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요, 중문을 설치해줍니다. 아파트 환경에서요, 중문이 있다면요, 외부의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음이 복도에서 울리는 소리가 현관문을 통해 들리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자극을 잘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고양이라면요, 중문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런 소음을 줄이시고요, 외부의 자극을 줄여주시는 것이 고양이의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실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요, 내가 출퇴근을 할 때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탈출하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은 덤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요, 슬로프를 만들어주거나 고양이 친화적인 가구들을 구입합니다. 고양이가 나이가 들었다면요, 침대나 소파 혹은 캣타에 오르기 쉽게 슬로프나 혹은 계단을 설치해줍니다. 혹은 아예 가구를요, 고양이 친화형 가구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일룸 같은 가구에 사는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 소파 등받이 부분을 평평하게 한 20cm 정도의 폭으로 캣로드를 만든 모던한 디자인의 그러한 소파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등받이 부분이 캣로드가 되는 거죠. 이런 디자인의 이유는요, 소파에 몸을 기대어 쉬거나 TV를 볼 때 고양이가 등받이 위로 올라가 내 얼굴 옆에서 함께 편안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소파에 있는 동안에도 고양이는 내 뒤로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소파는요,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내 동거자인 고양이가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는 가구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이런 고양이 친화형 가구의 구입은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는 캣티오가 있는데요, 캣티오는요, 야외 테라스를 의미하는 파티오와 고양이, 캣을 합한 용어로요, 고양이 테라스를 의미합니다. 이 캣티오의 역할은요, 뭐 사람으로 치면은요, 회사의 옥상과 같은 공간으로요, 담배를 피며 뭐 상사의 뒷담화도 나누고 밖에 신선한 공기와 일광욕을 즐기며 또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마당이 없는 공간에요,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신다면요, 고양이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끝판왕의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공사 비용은 들어갑니다. 뭐 요즘엔 저렴하고 튼튼한 제품도 많이 나와서요, 뭐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게 설치만 한다면요,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제품도 있습니다. 밖을 향해 돌출된 투명의 유리 돔형 구조로요, 밖에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양 측면은 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면은요, 고양이는 그곳에서 밖을 보며 냄새를 맡고 밖의 소리를 들으며 산책과 같은 느낌을 받고요, 또 일광욕을 즐기며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덤으로요, 바깥쪽에다가 투명한 새 모니터까지 설치해준다면요, 하루 종일 새를 관찰하며 사파리 같은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오늘은 고양이를 위한 여러 인테리어 제품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각자의 생활 환경에 맞게 고양이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제품들은 많으니까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설치해 보는 것도 내가 내 고양이와 행복한 동거를 위해서 좋을 듯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와 우리 사람을 위한 인테리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